이제 17일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한마당 잔치가 종합 스포츠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 김종훈 나주시 의회 의장, 정병호 나주시 노인회장 등 네 분과 각 면동에서 오신 2천여 분의 어르신들이 오신 가운데 나주시립 국악단의 식전 행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시상 도중 내린 비로 행사가 중단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드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포창포 나주시 남평읍 남평이요 10-9 황항남 귀하는 평소 남다른 봉사정신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인 복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포창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포창포 나주시 토계양길 32-3 허충성 귀하께서는 3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족계의 모험적인 계승과 이웃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포창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포창포 나주시 노원면 금원일길 25-12 오카보리 마사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에 도착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나주시장 임성근. 포창장 나주시 영원길 67 라정세 이하 포창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심을 말해주는 가을입니다. 꼭 2년 만에 이 자리에서